그래서 그루밍도 하나의 칭찬이거든요. 미간사에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일단 혹시 이게 가능하면 콩이한테도 한번 해볼게. 고양이들에게 하나의 칭찬으로 통한다는 그루밍. 과연 콩에게도 통할까요? 자, 도전해봅니다. 콩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선생님. 그 결과는요? 아, 아직 무리인가 봅니다. 진짜 너무 좀 올라갔어요. 아니, 선생님. 이대로 포기하는 건 아니시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보호자님, 예전에 보호자님 아예 못 만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페로몬을 많이 묻힐 것. 그러니까 페로몬 교환을 하는 것처럼 보호자님이 손에다가 페로몬을 많이 묻혀서 아이가 계속 좀 적응할 수 있게끔 만져주고 턱 옆을 만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페로몬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그렇죠. 포기할 우리 쌤이 아니죠? 페로몬으로 친해지는 방법. 고부의 애청자라면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잘 통할지. 와, 좀 전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인데요. 옆을 만져주시면 돼요. 저 그렇게까지는 못 만져봤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냄새가 나니 경계심이 풀어졌나 보네요. 역시 냐옹신! 녀석 표정도 괜찮아 보이죠? 아우, 잘했어, 콩아. 이때, 내친김에 비장의 도구. 심신안정 구르머로 콩이의 미간을 천천히 빗어주는 선생님. 우와, 조금의 경계심도 보이지 않죠? 보호자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도전. 이렇게 맞추시는 게 진짜... 처음이세요? 네. 진짜. 계속 떠올랐어. 편안해야 돼. 편안해. 보호자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조금씩 만져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막 닭살 돋고 있어. 확실히 눈이 보여. 눈이 잠기잖아요, 지금. 콩이도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